아, 저기 내 자리인데 이미 누가 앉았네. 저기 앉아야 집 좀 잘 되는데. 어쩔 수 없지. 딴 데 앉아야겠다. 아, 오늘은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해야지. 아, 누가 자꾸 펜 딸깍거리는 거야? 신경 쓰이게. 아, 옆자리 사람 되게 왔다 갔다 하네. 하, 집중한데 얘기해야 되나? 일단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자리 세팅부터 해야지. 아, 역시 좋아하는 과목이라 그런지 공부가 잘 된단 말이야. 이제 다음은 싫어하는 과목인데. 좀만 놀다가 해야지. 아씨, 결국 하나도 못했네. 잠깐 물 마시고 와야지. 오, 전화 왔네? 전화 좀 하고 와야지. 출출한데 간식 좀 사와야지. 심심한데 웃긴 사진 헤어드랍이나 보내볼까? 크크크. 반응이 궁금하네. 크크. 어, 저거 나랑 같은 책인데? 신기하네. 저 사람은 매일 오던데 뭐 공부하나? 아, 총무자리 안 나나?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일 것 같은데.